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한 대리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저희 엠스톤 MVR의 제 엘리베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체 감시하는 CRT 서버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실시간으로 엘리베이터를 전체 감시하는 CRT 서버 화면인데요.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7405동이 지금 엘리베이터가 지금 지하2층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CRT 서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이 CRT 서버와 MVR을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엠스톤 MVR 라이브 화면인데요. 네, 엘리베이터 13대가 지금 실시간으로 화면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CRT 서버와 연동하는 방법은 이제 설정에서 시스템 고급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시스템 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설정에서 이벤트 엘리베이터 눌러 주시면은 이제 프로토콜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방금 보신 CRT 서버는 현대 CRT 서버고요. IP 주소와 포트 번호 입력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엘리베이터 정보를 텍스트로 보여주실 위치, 저는 왼쪽 아래에다가 텍스트 크기는 38, 색깔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해당하는 사용할 엘리베이터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호기 몇 호기로 지정하실지 세팅해 주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층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있는지 세팅을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는 이제 지하 2층부터 있기 때문에 지하 2층부터 20층까지 자동 증가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지하 2층부터 지하 1층, 1층부터 20층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도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몇 호기에 현재 아파트가 몇 층에 있는지, 문은 열린 상태인지 닫힌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이제 라이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녹화된 영상을 한번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벤트 눌러주시면은 여기 검색 시간 적용 해제해 주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날짜, 시간, 저는 8월 3일 오후 12시부터 8월 3일 17시 59분까지 발생한 이벤트들을 이렇게 목록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이벤트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그리고 카메라는 모든 카메라, 그리고 여기서 이벤트가 발생하기 1초 전부터 3초 동안 자동 재생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여기서 저는, 그리고 몇 호기에 몇 층에 어느 방향 문이 열렸을 때인지 닫혔을 때인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는데요. 저는 1층에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1층에 문 열림 이벤트를 이렇게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 열림 이벤트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엘리베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CRT 서버와 엠스톤 MVR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말 간편하고 유용한 기능이 많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